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새 교육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교육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뭐 정답은 너무 쉽죠. 당연히 그렇죠. 학생들, 우리 네.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위협하는 그런 좀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최근에 밝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바로 대규모 도로 예정 사업이라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이 내용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할 대규모 도로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떠오르네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교육감 그 취임식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김강수 교육감이 도로 사업 관련해서 제주도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동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 탐나는 제주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도시우회도로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귀포시 서흥동에서 동곡동까지 서귀포시 시내를 관통하는 그 도로 개발 사업이에요. 사업 시행은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총 길이는 4.2km, 폭은 35m고 왕복 6차선의 대규모 도로 신규 도로를 개통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도시우회도로가 중산간도로와 일주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일주도 도로에서는 불과 6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도로가 과연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좀 실효성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죠. 네, 맞아요. 제주도는 이제 사업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쪼개서 이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1.5km 구간부터 도로 공사를 우선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말이 많은 게 총 도로 길이가 4.2km니까 원래대로라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간을 쪼개면서 발주를 하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도로 개설 반대하는 시민분들은 이거 환경 영향 평가 피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쪼개기 발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비판도 제기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이런 논란들은 있었지만 뭐 해결된 거는 없는 채로 유야무야 논란은 그냥 가라앉은 채로 사업은 현재 속행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기자님 전임 교육감이었던 이선문 교육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확고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청과 제주도 간의 마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전임 교육감이 도로 예정지 앞 그리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도 많아서 도로 개설에는 좀 우려의 입장,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좀 강경하게 밝혀왔는데 현재 이제 공사 진행 중인 도로 예정지가 학생문화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또 서귀포도서관 이런 좀 문화시설과 바로 맞닿아 있고요. 또 동홍초등학교, 서귀서초, 서귀북초 서귀 중앙여중 서귀포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도 주변에 즐비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서귀포시의 교육벨트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도로가 생기면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왕복 6차선이면 상당히 큰 도로인데요. 아무래도 도로가 들어서면 차량 이동량이 늘 테고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도로가 생긴다면 이 학생 문화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문화원 앞을 딱 나오자마자 그 도로가 펼쳐지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또 학생 안전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자동차 통행량이 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왕복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어떤 통행량뿐만 아니고 그 어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자동차에 의한 매연이나 소음 문제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주요로 그 이 도로 앞에 위치하는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기자님, 이 도로 개설은 도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아요. 이 도로 예정지의 그 일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문화원 앞이라든지 서귀포 도서관 앞 이런 그 문화시설 앞이 그 교육부 소유의
그 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이 토지에 대한 그 관리 권한 감독권을 이임한 상태라서 도교육청의 그 허락이 없다면 도로 사업의 완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성문 전 교육감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이 사업의 협조가 어렵다 이런 입장 계속해서 밝혀왔고 이성문 전 교육감은 수기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제안을 제주도청에 좀 꾸준히 제안을 했었는데 도청 쪽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공론화 과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신임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도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새 국면을 맞았네요. 네, 맞아요. 그 김광수 신임 교육감은 이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문화원을 이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도로 개설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밝히면서 도청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광수 교육감의 그 발언처럼 이 학생 문화원만 이전하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인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서귀포 도서관 여전히 시설들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 시설을 전부 뭐 일시에 이전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로 사업을 위해서 이 학생 문화 시설을 이전하는 게 과연 이 학생을 보호해야 될 교육감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맞는가 좀 이런 부분에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김광수 교육감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입장을 밝힌 건 그만큼 도로 개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 점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게 김광수 교육감이 그 도로가 생긴 후에 학생 문화원에 드나드는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지금은 짐작만 할 뿐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학생 안전이나 위협, 뭐 학습권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또 김광수 교육감이 뭐 혹여 도로 개설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결국에 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안을 찾겠다는 이런 말인데 이게 사실은 과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문제가 그 결부된 문제인데 문제 발생 후에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이게 과연 옳은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네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중에 하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또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김광수 교육감이 이제 5대 교육 그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한 등교길 구축 등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한 등교길을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도로 사업 추진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김광수 교육감 스스로 내건 공약과 좀 반대되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지금 발언을 한 상황이고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감인가? 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일인지 모두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소식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